부장님께 보고하러 갈때 어깨 피고 가시나요? 보고자료를 몇 번씩 보면 안절부절 하시나요? 자신 있게 보고하고 싶고 부장님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모든 일잘러분들 딱 5분만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는 참 민망하고 당연히 내가 알 것처럼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 멘붕의 나날들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멘붕의 나날들 참 진짜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 멘붕들 중 하나가 바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부장님도 만족하고 나 스스로도 만족하는 보고는 바로 보고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보고하러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딱이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사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줄을 칩니다. 참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한 보고자를 들고 부장님께 찾아갑니다. 열심히 보고자를 보여드리면서 이러쿵저러쿵 부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다 끝난 순간 부장님의 얼굴을 본 그때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데요? 지금 내가 봐야 되는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이런 말 저만 들었나요? 실제로 신입사원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중 하나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부장님께 보고를 드리며 의사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 것에서부터 보고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부장님께도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며 바로바로 중요한 것들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클립이나 포스트잇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결재판에 수많은 서류들을 안고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A 주제에 대한 서류 좀 꺼내주실래요? 한 순간 저는 서류를 그만 부장님의 책상에 와장창창 쏟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또한 번은 주제 구분이 안된 채로 그냥 부장님께 찾으러 갔다가 또한 번은 서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부장님과 함께 소비했던 정말 잊고 싶은 저의 기억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주제가 다른 서류들의 경우에 클립으로 구분만 하거나 혹은 포스트잇으로 표기만 하더라도 바로 부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는 이 꿀팁,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혹시 한 손에 메모지, 한 손에는 펜 준비되셨나요? 막 열심히 보고를 하고 이어지는 부장님의 피드백 100% 기억나시나요? 부장님께서 A야라고 한 내용 당연히 기억한 듯이 자리에 앉았다가 B와 C로 진행해서 부장님께 꾸지람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부장님의 피드백은 50%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메모지와 펜 하나만 있고 부장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일하는 방법을 내 안에 터득하게 되고 또 일의 실수를 줄여주게 하는 꿀팁이 바로 메모지와 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준비를 하기 위한 세 가지의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줄치기, 두 번째는 주제가 다른 경우에 클립과 포스트잇으로 구분하기, 세 번째는 한 손엔 메모지, 한 손엔 펜 준비하기입니다. 딱 들어도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 아닌가요? 기본과 신뢰를 한 번에 인정받는 일잘러의 노하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겁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꾸는 모든 일잘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